다시 6.13 지방선거 소식입니다. SBS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함께 후보들의 공약 가운데 예산을 가장 많이 쓰겠다고 한 부분, 또 최대 관심 사안에 대한 입장을 비교해봤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장 후보들입니다. 권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박원순 후보는 전자정부 구축 공약에 가장 많은 2조 2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예산과 정책을 만들 때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촛불광장의 정신이 일상의 삶의 민주주의로 뿌리 박을 것입니다. 한국당 김문수 후보는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한 지하철 건설이 최대 예산 공약입니다. 25조 8천여억 원인데 국비 지원 6조, 나머지는 민간 자본을 유치한다는 구상입니다. 강북권 GTX, 남북권 GTX, 지하철 3, 4호선 급행화, 시원한 교통 제가 꼭 이루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강북의 교통 인프라 보완을 위한 지하철 6호선의 순환선 연장 공약입니다. 국비와 시 예산 4조 8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지하철 6호선 연장으로 강북 순환 지하철을 만들고 강남북과 동서 25개 구 모두의 지도를 바꾸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와 전자정부의 역할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는지가 명확치 않고요. 돈의 축에도 명확치 않고요.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적 사업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최대 관심 정책은 주거 문제로 꼽혔습니다. 새 후보 모두 공급 확대를 강조했는데 방법은 엇갈렸습니다. 박 후보는 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24만 호 공급, 김 후보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안 후보는 지하철 부지 임대주택인 메트로 하우징 등 10만 호 공급입니다. SBS 권란입니다.